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수년간 각종 설문에서 직장인의 꿈에 항상 건물주가 빠지지 않았죠. 그에 힘입어서 열풍을 일으켰던 꼬마 빌딩,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꼬마 빌딩의 정체는 무엇이고 경매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경매 전문가 이영욱 대표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표님 먼저 저 경매 시장 분위기부터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뭐 네. 지금 전세 사기 여파로 경매가 또 일부 중단되기도 하고 했는데 오히려 세입자가 또 뭐 경매를 원한다고요? 네네. 예. 그 세입자분들도 자기가 거래 계약을 했을 때는 집주인의 집을 사용하겠다는 대가로 보증금을 지불했을 뿐이고 네. 그 기간 2년이 지나면 일시불로 그 보증금을 완납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건데 예. 최근 2, 3년 동안에 뭐 지역마다 이제 거래가 좀 주춤해지고 또 거래가가 낮아지면서 집주인이 그걸 매도를 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있거나 예. 또는 기존에 있던 보증금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데 이런 집주인이 자력이 없다 보니까 예. 임차인 스스로가 경매 신청을 하고 아무도 받질 않으니 스스로가 또 낙찰을 받고 이게 최근 한 2, 3년 동안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오늘 살펴볼 주제로 넘어가서 이제 꼬마 빌딩 네. 얘기 좀 해볼게요. 꼬마 네. 빌딩으로 이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해서 굉장히 솔깃해지는데 꼬마 빌딩 정식 명칭은 아니잖아요. 이게. 네, 뭐 법적인 명칭, 건축법의 명칭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통상 이제 뭐 큰 길에 가게 되면 뭐 7층, 10층 이렇게 우러러보게 되는 네. 그런 이제 빌딩들이 보통 수백 억대인데 예. 그런 빌딩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앞에 꼬마라고 붙였잖아요. 예. 좀 작은 거. 예.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통상 뭐 5층 이하, 50억 이하 이 정도의 작은 빌딩 또는 상가주택도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거하고 네. 저 대충 가격이 뭐 저 아파트하고 비슷하나요 그러면 그 정도면 많이 다르죠. 그 좀 전에 네. 우리 예. 상가주택 화면 한번 다시 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예. 네. 그 화면에서 어떤 걸 네. 봐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예. 수색역 앞에 있는 몇 개의 건물들을 좀 수색역? 네네. 예. 수색역 앞에 있는 몇 개의 건물들을 보여드린 건데 예. 저게 건물이야? 건물이잖아요 지금. 건물이죠. 그렇죠? 예. 예. 토지를 깔고 있고 3층 또는 4계층으로 지금 건물이 올라가 있는데 네. 지금 우리 앵커님 질문하셨지만 아파트랑 뭐가 다릅니까 할 때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1일이라고 해서 111동 1111호라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예.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예. 그러면 한 동 전체 아파트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다만 1111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1111호의 키를 열고 들어가서 본인이 주방 거실 다 쓰고 그리고 내려와서 주차하고 예.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 토지도 역시 그 건물의 일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지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런 꼬마 빌딩, 즉 상가주택은 저 건물이 한 사람 겁니다. 어허, 그리고 어허, 이 예. 건물 전체 갖고 있는 토지를 저분이 다 가지고 있어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나중에 철거를 할 수도 있고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우리 상가주택 또는 꼬마 빌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꼬마 빌딩이 또 개념 자체가 좀 넓다 보니까 이게 뭐 네. 다가구 주택이냐 다세대 주택이냐 또 꼭 네. 알아봐야 된다면서요. 네, 그렇죠. 네. 다세대가 일반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겠죠. 아파트처럼 빌라의 한 호실만 자기가 사용하는 거니까 네. 아파트처럼. 하지만 좀 전에 보여드렸던 화면처럼 저런 다가구가 상가주택이고 꼬마 네. 빌딩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이게 주의할 점이 임대인으로서 주의할 점도 있을 거고 임차인으로서 주의할 점도 있을 건데 초반에 질문 주셨던 우리 전세를 한번 맞춰볼게요. 예, 예. 그러면 아까 그 화면에서 봤던 우리 상가주택을 예를 들어볼 때 뭐 201호, 202호, 203호, 그렇겠죠? 301호, 302호, 303호 네. 다 임차인이 있죠. 예. 네.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본인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다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될 예.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날 한시에 다 호실이 다 계약된 게 아닐 거라서 어허. 임차인끼리도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경매를 넘어간다 하더라도 201호가 예를 들어 301호, 302호, 303호보다 순서가 미치면 어허. 배당을 그만큼 늦게 받는 거라 소위 말하는 역전세가 나게 될 때는 심지어 자기 배당금 전액을 못 받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 네, 다가구에서는. 그래요? 네네. 이게 지금... 가구별로 등기가 불가해서 그런 거. 우리 보통 다 가구일 때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들어가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예, 예. 계약을 맺게 되고 예, 예. 그러면 개별 호까지 안 써도 그 임대차 계약이 유효해요. 다 세대는 예. 호까지 계약을 해야 되고 예. 그런데 통상 우리 지난해 지지난해까지는 다 가구 이런 상가주택에 임차를 하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당신이 뭔데 여기에 있는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월세 전입 날짜를 원해. 싫으면 여기 하지 마. 다른 데 가. 이렇게 돼서 그냥 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나중에 네. 보게 되면 자기 순위는 뭐 11번째, 12번째가 위에서 다 받아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고 있어서 네. 이제부터는 이 임차인들하고 하더라도 모든 호실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관계를 우리가 요구할 수 있고 만약에 들어주지 않는다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바로 열람할 수 있는 지금 권한을 주게끔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고 있죠. 네. 네. 아니 아파트나 빌라 쪽에서 지금 네. 역전세는 아닌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면 꼬마 빌딩 여기서도 그런 마찬가지죠. 상황이 생길 수가 있네요. 마찬가지죠. 네. 보통 우리가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꼬마 빌딩 하면 네. 상가주택 다 가구인데 지역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통상 우리가 생각할 때 나도 1층에 예를 들어서 이쁜 카페 임대차 주고 옆에다가 또 이쁜 뭐 예를 들어서 뭐 꽃집 두고 2층, 3층 다 임대 수입을 원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네. 어떤 입지에서는 아 여기는 전체 통으로 전체를 다 상가 임대를 줄까? 음흠. 그럼 수익률이 커지잖아요.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지금 화면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나와 있지만 상가 건물에는 경우에 따라서 상가 임차인이 있게 되면 상가 임대차보호법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다 적용이 됩니다. 예. 좀 권리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까다로울 수는 있겠죠. 네. 아까 뭐 정민이 그는 뭐 직장인의 꿈이라 했지만 저거 저 초등학생들한테도 장래 꿈을 물으면은. 건물주예요. 그럼 전 국민의 네. 꿈이죠. 맞죠. 네. 아니 근데 이 꼬마 빌딩 인기가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네. 가장 큰 이슈가 아마 금리에서 출발하지 금리.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장 또는 경기시장 아무래도 피크는 2021년 중반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금리가 계속해서 연달아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 상가 같은 경우 또는 우리 상가 주택 또는 지금 말씀드리는 꼬마 빌딩은 수익형 상품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네. 우리 뭐 그 토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토지 가치 때문에 우리 상가 주택이나 건물들을 투자를 하고도 있지만 일반 우리가 생각할 때 오, 여기 2층, 3층, 4층 다 저거 월세 받으면 한 달에 한 600, 800원 나오겠는 걸 월급 나오겠는 걸 이렇게 보는데 그렇죠. 예, 이게 금액이 아무리 50억, 40억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캐시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냥 가정에서 5억, 10억, 20억 해볼게요. 그게 5억만 하더라도 뭐 예전 같으면 5억이면 뭐 글쎄 한 뭐 200만 원 정도 이자 내면 되지 않을까? 연간.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거기서 상가 건물 또는 이런 건물이면 40억, 50억이 대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2천만 원 정도 이자를 낼 생각을 네. 하게 되면 웬만한 그 일반 뭐 고정 우리 뭐 일반 직장인들은 좀 어렵고 그렇죠? 예. 전문 직종이라든지 예. 또는 사업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게 되는데 금리가 거의 더블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 이 수익이 좋아야 건물 가치가 올라가는데 금리가 더블이 되니 60억짜리가 50억에 내놨는데 매수세가 안 붙네 예. 이렇게 되니까 가격 조정이 살짝 있는 거가 네. 있었죠. 지금 약간 이 금리 때문에 상가 건물이나 건물도 살짝 지금 그 매수세가 좀 주춤하고 가격도 어느 정도 지금 보합에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 또 꼬마 빌딩 입지 자체가 보면 역세권이 아닌 경우가 많다 보니까 공실률도 굉장히 그렇죠. 네. 뭐 지금 사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지금 좀 좋게 말하면 안정된 거고 좀 나쁘게 말하면 하락기잖아요. 약간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꼬마 빌딩도 지금 어느 정도 이게 가격선에서 낙찰했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네. 그 꼬마 빌딩 과연 얼마면 되겠니라는 예, 예. 질문 얼마면 되겠니 많이 하세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뭐 다세대라고 하는 것도 뭐 심지어 2천만 원 정도의 매가가 있는가 하면 뭐 60억 다세대도 있어요. 네네. 네.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 건물은 너무나 그 편차가 큰데 우리가 일단 개념을 한번 다시 한번 그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7층, 10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본인만 갖고 있는 건물, 본인이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그게 단층이든 2층이든 우리 마음대로 철거하고 3층, 4층으로 올릴 수 있는 잠재적인 꼬마 빌딩이 된다고 조금 영역을 확장한다면 예. 지금 50억 이하로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상가주택 또는 꼬마 빌딩들이 많고 심지어 경매 물건으로 나오게 되면 지금 같은 분위기 상에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추후에 건물주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근데 그게 자기 자본 5억 언더로도 5억 이하로도 그런 물건들이 나옵니다. 그 네. 나머지 대출을 받고 그렇죠. 대출의 폭을 줄일수록 그 매가의 금액도 줄이니까 아무래도 입지라든지 여건은 줄어들겠지만 그 가운데서 옥석을 가리는 그런 어떤 분석과 감이 필요하겠죠. 대표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꼬마 빌딩이라도 건물주 되려면은
뭐 로또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 현금 부자들만의 리그라는 좀 이 인식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겁니까 현금이? 현금 예. 말씀드렸겠지만 우리가 지금 뭐 20층, 10층 건물을 얘기하는 건 아니시고 그건 아니지만 예, 아니시고 예를 들어서 3층 정도라고 예. 한다면 가장 아무래도 조금 적당하고 안전하고 황금성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서울 또는 수도권의 요지라면 그렇다면 네. 제가 볼 때 조금 입지가 아주 제1 입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자본으로 5억에서 한 10억 정도 가지고 이때 단 전제 조건은 붙습니다. 금리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아. 금리에 대한 자기의 그 월 소득이 어느 정도가 있으셔야 월 예를 들어서 500을 이자로 낼 수 있다면 그렇죠? 본인의 원래 소득이 있어야 그 정도를 낼 수가 있을 테니까 네. 그렇게 조금 좁혀 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에 조금 준비해 왔는데 예. 지금 경매 물건이에요. 예. 경매 물건. 화면에 여러분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2023년 현재이죠. 예. 자, 5월 달에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과연 나도 건물주가 될 수 있을까 했을 때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은데, 최저 매각가라고 한다면 경매에서는 법원에서 애초에 평가한 감정 가격에서 처음 나온 가격 또는 유찰됐을 때 1, 2개월 이후에 최소 20%에서 뭐 한 반 가격까지 떨어진 가격이 저기 밑에 보이는 두 번째 칸이에요. 아. 예를 들어서 제일 첫 번째 라인에 보면 지금 7억 7,200에 나와 있는데 네. 아랫줄에 7억 7,200이라고 한 거는 지금 막 나온 따끈따끈한 그런 상가주택이 되겠죠. 그런 건물이 되겠죠. 네. 그리고 주소지가 써 있으니까 아 내가 이 주소를 잘 알아. 여기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판단되면 저게 만약에 이번에 낙찰을 한다면 뭐 8억대에서 살 수 있고 만약에 그 정도의 그 어떤 매수세가 없었다면 20% 7억 7천에서 20%가 다운되겠죠. 아. 예. 경기도 인천이라면 30%가 다운되고 그러면 저게 예를 들어서 8억이라고 했을 때 한 70% 정도 대출을 받는다고 치면 본인 캐시 2억이면 빌딩주가 되는 거잖아요. 아 지금 소장님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모든 분들 얘기하는 건데 그 금액에 대한 그 이자만 갚아나갈 수 있다면 저거 입지가 더 좋아지는 개발 호재가 있다거나 예. 교통 호재가 있다거나 차익을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추후에 누군가가 이 물건을 사서 개발하려고 한다 또는 본인이 직접 개발하고 싶다 그때 선택해서 차익과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아, 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어디를 노려야 돼요, 그러면? 네, 뭐 우리 지금 본인 사신 방송입니다. 네. 네.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서부터가 출발이라고 했는데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단 어느 정도의 볼륨을 갖고 시작을 할 것인지가 중요할 거고 네. 우리 이제 조금 그 연배가 좀 어리신 분들이라든지 네.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하면은 일단 아파트도 좀 구매를 못 해요. 근데 어떻게 꼬마 빌딩을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저런 뭐 2층 정도를 한다고 했을 때 어디에 해당될까? 우리가 지금 빅데이터들이 너무나 좋잖아요. 그렇죠? 뭐 그걸 사설 사이트니까 일일이 뭐 거론을 제가 안 드리겠지만 네, 많이 있다 보니까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1억 5천 정도의 캐시가 있어. 이걸로 과연 내가 빌딩주 가능할까? 라고 접근을 했을 때 그 지역에 우리가 이제 사이트들을 보면서 이 정도에 나와 있는 상가주택들이 있는지 쭉 보면서 있네. 근데 지금 대출이 내가 볼 때 70%, 60%, 50% 나오네. 그럼 내가 월 이자를 예를 들어서 뭐 한 300까지 내야 되겠네. 근데 자기 연봉이 700이야. 연봉이 아니라 월급이 700이야. 좀 아끼면 내가 나중에 건물주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물건들을 골라가는 연습을 해야죠. 딱 사가지고 옥상에서 텐트 치고 살면 로망이죠. 기분은 좋겠다. 예, 로망이죠. 예. 루프탑에다가 등 이쁘게 해놓고 로망이죠. 친구들 초대하고. 그러니까. 예.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워요. 네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